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오전 일찍 이렇게 좀 촬영을 나왔고요. 야, 하루 이틀 사이에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야, 공기도 너무 좋고 양평 지금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예, 아마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나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정말 좋네요. 간만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굉장히 깨끗한 날씨입니다. 좀 기분이 좋네요. 저도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은 주택이 아닌 토지 매물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제 지인이 이렇게 좀 매도하시는 그런 매물입니다. 여기는 청운면 신논리입니다. 신논리. 예, 조금 이제 양평에서는 거의 끝자락이라 보시면 돼요. 약간 좀 강원도 경계 쪽에 있는 지역이고, 여기 신논리 같은 경우는 그 중앙 신논리에 이제 들어오는 도로를 중심으로 큰 천이 있습니다. 큰 천이 있어가지고 오시다 보면은 세컨하우스라든가 뭐 캠핑장, 요양원, 그다음에 야유회장 이렇게 뭐 단체분들 오셔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야유회장도 좀 즐비해 있고요. 굉장히 좀 굉장히 쾌적합니다. 세컨하우스나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쉬었다 가시기에는 정말 좋은 주변 환경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서울에서 오시는 길이 좀 이렇게 가깝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양평 중심에서 한 3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평 중심에서 30분 정도 더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본 매물은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 농지입니다. 농지라서 여러분들 이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 체류형 쉼터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제 12월 3개월 남았는데 12월 달에 시행이 되는 그런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농마 가지고 이렇게 세컨하우스처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면적도 좀 10평 미만으로 해가지고 좀 크게 넓혀주고 여러 가지 좀 뭐 데크라든가 이렇게 주차장 부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정화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좀 새로운 법안을 좀 시행을 하는데 자세한 건 아마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지금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보유 기간입니다. 보유 기간이 12년으로 제한 일단은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12년 후에는 싹 다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준공을 내거나 양성화 시켜서 뭐 주택이나 근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예, 근데 비용이 또 세금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시행이 되는 시점에 어떻게 또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현재 발표한 내용에는 그게 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본 매물은 토지 매물 현재는 약 200평 가량에 한 평으로 돼 있고요. 한 필지로 돼 있고 요거를 분할해서 매도를 하신다고 해요. 당연히 지금은 이제 분할 전이고 분할을 해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두 필지 200평, 100평씩 해가지고 아마 분할하면 100평 전후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 필지는 안쪽에 있는 필지는 이 진입로 때문에 약간 더 평수가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도로 지분 포함해서 한 100평 전후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 환경하고 이게 좀 토지 매물이라 크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 없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강토 자재를 이렇게 갖다 놨죠. 바로 요 땅입니다. 요 땅. 땅인데 제가 좀 일부러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저 앞에 지금 개가 있어가지고 계속 짖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강토 자재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고 이 아래 지금 약간 필지가 새 필지가 계단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강토를 다 쌓아줄 겁니다. 라인 다 잡아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밑에 보강토 작업을 해주실 거고 이렇게 본토지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컨테이너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앞에 있는 요 비닐하우스 같은 요건 아닙니다. 요 끝에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손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쭉 해서 땅이 이렇게 됩니다. 도로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저 하단 지금 밑에 지금 쓰고 있는 저 텃밭 밑에 땅 부분하고 밑에 토지 부분에 보강토 작업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성토까지 다 돼있죠. 흙 다 받아 놓으셔가지고 평탄 작업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차선 도로가 진짜 가까워요. 진짜 가까워. 뭐 한 100m도 안 됩니다. 평탄지고
그리고 전체도 주변 이렇게 보시면 완전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일단 이 새 소리가 새 소리가 굉장히 좋고 뭐 이 곤충들 울음소리 이런 것도 뭐 듣기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인 지형은 북향이에요. 북향 지형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오전 좀 일찍 나왔는데 지금 해가 이렇게 있죠? 오전에도 해는 잘 들죠? 예, 그래서 이쪽에 앉히시면 동향으로 앉히시면 됩니다. 이쪽에 약간 동향으로 해는 잘 들어요. 이 앞에 있는 필지보다 오히려 이 뒤에 안쪽에 있는 필지가 좀 해가 더 잘 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해는 뭐 동향으로 이렇게 앉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주말용인데 뭐 그렇게 향이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뒤에 뭐 이렇게 임야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내려가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옆에는 진입로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다 돼 있고 붙어 있습니다. 예, 붙어 있고 지금 여기 라인 이렇게 경계에 잡아 놓으셨죠. 이렇게 보강토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해 주실 거고 소나무도 하나 또 심어 놓으셨네. 그리고 저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컨테이너 지금 창고로 쓰고 계신데 요거 매매되면 다 치워 주실 겁니다. 지금 총 여기 이제 소유자분께서 요 200평씩 세 필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매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보강 다 돼 있죠. 네, 무너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튼튼하게 다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올라쳐 가지고 요 첫 번째 필지는 예, 요 도로로 해 가지고 요렇게 여기다가 이제 뭐 농막 여기다가 체력 쉼터 놓으시고 뭐 주차 여기다 하시든가 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보강토 있는 부분 자 여기가 일부 요렇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진입로가 될 거예요. 이쪽이 싹 포장해가지고 진입로가 딱 되고 안에 또 이렇게 예, 있겠죠.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토지가 예, 조금 더 면적이 많을 겁니다. 도로 지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참고하실 부분이 우수 예, 우수는 요 도로 좌측에 좌측으로 해서 관로를 다 놔 주실 거예요. 위에 땅은 지금 공사가 다 돼 있는데 요 밑에 땅도 이쪽으로서 물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관로 우수 작업 해가지고 다 이쪽으로 빼서 작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지하수도 공동 지하수입니다. 개별 지하수는 아니고 공동 지하수로 다 조인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쓰시는 데는 크게 뭐 부족함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어이구 발이 푹푹 빠집니다 지금. 어이구 푹 빠져가지고 성토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 좀 요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전기 뭐 저기 전부 다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도 다 전부 다 들어와 있고 기반 시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전기 수도는 이제 지하수 공동 지하수로 조인 시켜 주실 거고 우수 연결해 주실 거고 뭐 정화조도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요 토지입니다. 요 토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장님이 조금 바쁘셔서 그런데 요거 보강토 작업 최대한 빨리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재 미리 다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작업을 해 주실 거고 또 만약에 전체 필지 한 번에 매입을 하시면 평당 단가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청운면 신론리에 소지하는 토지 매물 소개시켜 드렸고 체리형 쉼터 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막도 가능하고 뭐 인허가 관련된 주택을 내가 짓겠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추세긴 추세니까 체류형 쉼터로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평당 단가로 계산을 해도 약 7천만원 전후 할 거예요. 필지당 7천만원 전후에 토목이 다 돼 있고 지하수까지 다 연결해 주시고 우수공사까지 해주시는 거니까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장 와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고 진입로가 일단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식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뭐 바로 됩니다. 이동식은 여기 진입 다 해가지고 얹기만 하면 되니까 현장 시공 할 필요 없이 얹기만 하면 되니까 바로 될 것 같고요. 좋긴 좋네요. 저 같으면 그냥 다 사서 좀 여유롭게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주택이 한동 있어요. 저 위쪽에 주택이 있는데 뭐 거의 사람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합니다. 조금 뭐 밤에 시끄럽거나 해도 크게 누가 민원 넣거나 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아래맨 아래 필지 말고도 두 필지 여기도 여기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뭐 크게 불편한 거 있으시면 또 도와주실 거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랜만에 좀 토지면을 가지고 왔고요. 요즘 좀 이 체류형 쉼터가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컨하우스를 이렇게 좀 원하셨던 분들은 소액으로 특히나 소액으로 원하셨던 분들은 희소식이죠.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근데 농막이 사실은 너무 면적도 짧고 너무 불편한데 10평 정도면 아마 충분하실 거예요. 예, 방도 조그맣게 하나 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욕실도 좀 크게 빼고 예, 그러니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 요즘에 뭐 짜투리 토지라든가 이런 작은 토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한번 눈여겨보시고 문의 주시면 현장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여기 사장님이 현장에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제가 통화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거나 제가 또 같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여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러다 갑자기 또 겨울이 오겠지만 지금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